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구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는데요. 황재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은평구청 대외협력실장을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분 발언에선 황재원 의원은 은평구청 대외협력실장을 향해 공무원직 사퇴와 함께 구의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황 의원은 대외협력실장이 본회의 하루 전날인 25일 저녁 자신을 찾아와 본회의에 출석하지 말라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실장이 본회의에 상정된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의 본회의 출석을 막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이 있었으며 구의원 공천권까지 운운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출근하지 마라. 출근하면 가만히 안 둔다. 내년에 공천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라. 현역 구의원에게 막무가내로 본회의 참여를 못하게 협박할 수 있습니까? 현역 구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기 위해 심한 욕설을 섞어서 폭언과 폭행을 자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황 의원의 발언에 대해 A 실장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이 황 의원을 만난 건 맞지만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으며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구 의원 선배로서 황 의원에게 조언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얘기를 하는 과정에 대한 선배로서 우리 황 의원이 상임위에서 반대 토론 열심히 해주신 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반대 토론을 다 하고 나면은 보통 나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구의원 할 때도 내 생각과 달라도 다를 경우에는 내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게 다야. 그게 좀 황당한 거지. 왜 그게 고소사건이 되고 저렇게 5분 발언으로 가십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를. A 실장은 공천 문제와 관련해선 황 의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 해명하고 황재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